잘 들리세요? 안녕하세요. 샤이닝지입니다. 지금부터 이 샤이닝지가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 해요. 헛들 헛들! 저 샤이닝지는 지금 뛰고 있어요. 헛들 헛들! 숨이 차요. 헛들 헛들! 하지만 세계를 도약하는 글로벌 도시 광주에 발맞추려면 이렇게 샤이닝지도 열심히 도약해야 해요. 헛들 헛들! 너무 뛰었나봐요. 힘이 들어 말하기가 버거우니 절 도와줄 미스터 테레비 씨를 불러올게요. 미스터 테레비! 유니버시아드는 1959년부터 매 홀수년에 열리는데요. 옆에 미스터 테레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17세에서 28세의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청년의 스포츠 대회입니다. 돌아오는 홀수년인 2015년에는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빛의 도시인 광주에서 열리게 되었어요. 라이트 업! 빛의 도시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라이트 업 투마로를 그 슬로건으로 하여 5대양 6대주의 창조의 빛, 미래의 빛을 가득 비추려 합니다. 2015년 지구는 샤이닝 샤이닝하게 빛나는 것은 물론 청년들의 젊은 열기, 혈기, 폐기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후끈 달아오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빛의 중심엔 하계 유니버시아드가 열리게 될 광주가 자리 잡고 있죠. 잠깐! 유니버시아드에서는 그럼 어떤 경기를 할까요? 정식 종목인 육상, 농구, 펜싱, 축구, 체조, 수영, 테니스, 배구, 유도, 탁구와 선택 종목인 태권도, 배드민턴, 골프, 핸드볼, 양궁, 사격, 조정, 야구까지 총 21개 종목에서 170여개국, 약 2만여 명에 이르는 열정 가득한 젊은이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경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협동, 협력, 화합으로 하나 되는 훈훈한 공동체가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라고 하니 기대해주세요. 미스터 테레비 고마웠어요. 도전하는 스포츠 정신이 깃든 유니버시아드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빛의 도시 광주의 만남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고마워요. 이 뜨거운 박수 갈채를 열정으로 하나 내고 참된 도전 정신이 빛을 튀어낼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에도 다시 한번 우렁차게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스포츠를 넘어 다양한 영역에서 인류화학과 공영의 가치를 실현하고 유니버시아드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전 세계와 가치를 공유하는 창조적인 유산을 남기게 될 빛나는 도시 광주에서 빛나는 샤이닝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